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s. 우리는 지금 ESL Library사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 아주 간단한 질문들, 그 15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대화 연습을 하고 그 대화 연습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어휘나 단어들을 갖다 아울러서 공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문법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질문은 무엇일까요? Where is it? 정말 단순한 질문이죠?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화장실에 가니까 뭐 수건이 없다. 야, 수건 어디 있어? 야, 내 전화기 못 봤나? 내 전화기 어디 있어? 이런 where is it 하는 그런 질문은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where is it 하면 it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연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우리는 이번에는 it는 rooms in the rooms of the house, 집에 그 방들에 대해서 용어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는 요즘 아파트 애들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보면은 되게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거실도 있고 또 침실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개인주택에 안 살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중산층은 대부분 개인주택에 살기 때문에 이런 집이 좀 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지하실이 많이들 있습니다. 베이스먼트라고 해서 지하실이, 왜냐하면 여러가지 잡동사니들을 갖다 놓아주는 지하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 차고가 있고, 그래서 지하실은 또 미국 같은 구역에 토네이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허리케인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그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와가지고는 집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지하실에 숨을 수 있도록 지하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러 가지 방들을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얼로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프랙티스 하는데 어떤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는가요? 노력해 보십시오. 이제 몇 시간은 남았습니다만은 노력해 보시고요. 자, A, B로 다이얼로그가 구성이 되어 있죠. A, I need a hammer. I need a hammer.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망치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나 망치가 필요한데 I need a hammer. 망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I need a kettle. 나 주전자 앞에 물 끓여야 돼. 주전자가 필요해. I need a laptop. 랩탑 뭐예요? 컴퓨터죠? 랩탑 컴퓨터, 노트북. 우리는 되게 노트북이라고 그러죠.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컴퓨터.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일반 큰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라고 그러고요. 데스크탑. 랩탑은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트북, 랩탑. 그 다음에 툴박스. 툴박스는 이제 도구 상자죠. 각 집마다 연장 그릇이라고 그러죠. 연장 그릇. 툴박스가 다 있죠. 그 다음에 타월. 화장실에서 타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도 타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죠? 타월. 그 다음에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망치가 필요한데 I need a hammer.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망치 어디 있어? 그러니까 A가 is in the basement.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있어. Is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있어. 그런다. 이제 다른 데 같으면 리빙룸, 거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거실, 테레비 놓고 소파 놓고 식구들이 다 함께 지내는 그런 방을 리빙룸, 거실이라고 한국말로 합니다. 거실. 그 다음에 베드룸, 침실, 오피스, 사무실. 그 다음에 키친은 부엌이죠. 부엌,
주방, 부엌, 이제 다이닝룸이라고 그래서 주방을 다이닝룸 보면 이제 테이블하고 키친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죠. 아일랜드 테이블도 있고요. 부엌반을 얘기할 때는 키친이고, 그 다음에 그런 주방, 넓은 의미로는 또 주방이라는 게 다이닝룸이라고도 합니다. Is in the toolbox?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Is in the toolbox? 연장 그릇에 있어? 대기 그렇죠? 연장 그릇에다 넣어놓죠. Yes, it is. 그래. It is. It is in the toolbox 말이죠. 그것은 연장 그릇에 있어. 그것을 갖다가 그래 하면 되죠. 그래, 그것은 연장 그릇에 있어. 이렇게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simply you can say yes. Y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yes, it is. Yes, it is. 더 길게 하자면, yes, it is in the toolbox. 이렇게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language에, 특히 oral language, spoken language에 꼭 필요한 것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중언 번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뜻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고, 간단 명료라고 그러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Simple and clear. You must speak simply and clearly. 단순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you can have a better communication. 좀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요. You need a hairbrush. You need a hairbrush. 이건 뭐냐면은 지금 어떤 비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A가 엄마일 수 있죠. 엄마가 You need a hairbrush. 너 헤어브러쉬 있어야 되겠네. 그 말이죠. You need a hairbrush. 너는 헤어브러쉬가 필요해. 그건 뭐예요? 너 헤어브러쉬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헤어브러쉬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You need a hairbrush. 또는 You need a towel. 타월 있어야 되겠네. You need a pillow. 심지어 자려고 그러면 pillow. 베개가 없네. 베개가 있어야 되겠네. Soap. 화장실에서 비누가 없네. 비누가 있어야 되겠네. 투스페이스트. 치약이 있어야 되겠네. 투스페이스트. 이렇게 타월, 필러, 소프, 투스페이스트 같은 단어들을 갖다가 대체해 가면서 연습을 한번 이따 해 보십시다. Where is it? 헤어브러쉬죠. It는. 그 어디 있는데? 너 헤어브러쉬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는데? 그러죠. It's in the bathroom. 그거 화장실에 있어. 에어브러쉬 화장실에 있어. It's in the bathroom. It's laundry. 세탁실. 어떤 큰 집은 세탁실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뭐 세탁실이 없어서 거실에 놓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이닝룸 주방에 있어. 주방에다가 뭐저 에어브러쉬를 놓지는 않겠지만은 누가 쓰고 거기다 놓을 수도 있겠죠. bedroom, 침실에 있어. kitchen, 부엌에 있어. 그쵸? kitchen, bedroom, dining room, laundry. 이렇게. is in the cabinet? is it in the cabinet? 그 cabinet 안에 있어? cabinet 안에다가 이렇게, hairbrush를 갖다, 저장해 둘 수가 있죠? cabinet 안에 있어? no, it isn't. No, it isn't in the cabinet. 그 말이죠. No, 아니, 그렇지 않아. It's on the counter. 카운터는 뭐예요? 그, 이렇게, 테이블 같은 그 위에다 올려놨다. 그 말이죠. It's on the counter. It's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 있어. 카운터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I need a hammer. I need a hammer. 자, 연습합시다. Kettle. I need a kettle 하셨죠? Kettle. I need a kettle. Laptop.
I need a laptop. Toolbox. I need a toolbox. Towel. I need a towel. Where is it? Odiso, where is it? It's in the basement. It's in the basement. 연습합시다. Living room. It's in the living room. 하셨죠? Living room. It's in the living room. Bedroom. It's in the bedroom. Office. It's in the office. Kitchen. It's in the kitchen. Is it in the toolbox? Is it in the toolbox? Yes, it is. Yes, it is. 자, 오른쪽 거예요. You need a hairbrush. You need a hairbrush. 연습합시다. Towel. You need a towel. Pillow. You need a pillow. Soap. You need a soap. Toothpaste. You need a toothpaste. Where is it? Where is it? It's in the bathroom. It's in the bathroom. 목욕탕이죠? 목욕탕에 있다. It's in the bathroom. Laundry. It's in the laundry. Dining room. It's in the dining room. Bedroom. It's in the bedroom. Kitchen. It's in the kitchen. Is it in the cabinet? Is it in the cabinet? No, it's not. No, it's not. It's on the counter. It's on the counter. 됐죠? 다음에 집에 있는 여러 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들. 그 다음에 방들에 있는 여러 물건들. 방 안에 있는 물건들,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하는 걸 봅시다. 이거 이제 어떤 방인가, 어떤 물건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Kitchen. Kitchen은 부엌이죠. Kitchen. 방을 먼저 보겠습니다. Kitchen, 부엌. 그 다음에 Living Room. 따라서 하십시오. Living Room. Living room, room입니다. Room, living room은 안 되고요. Living room, living room, 거실, dining room, dining room, 주방, 주방, dining room, bathroom, bathroom, 화장실, bedroom. Bedroom, 침실, office, office, 사무실, laundry room, 세탁실, basement, basement, 지하실, 그렇죠? 그럼 키친에 있는 물건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Kettle. 주전자, kettle, 주전자.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대표적인 물건은 뭘까요? TV,
TV, television이죠? Television or TV. TV. 그 다음에 주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식탁이 있죠? Dining table or table. 아일랜드 테이블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bathroom. 목욕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Hairbrush. Hairbrush. 그 다음에 침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Pillow. Pillow. 벽에. 그 다음에 사무실에는 laptop. Laptop. 우리는 notebook이라고 하는 거예요. Notebook. 그 다음에 laundry. 세탁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타올.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올, cloth, 뭐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asement. 지하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Toolbox. 지하실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다 갖다 저장해 놓는 거니까요. 연장그릇도 거기다가 toolbox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합해서 The kettle is in the kitchen. 자, 주전자는 어디에 있다? 부엌에 있습니다. in을 쓰죠? 부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in은 어디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The kettle is in the kitchen. 따라서 하십시오. The kettle is in the kitchen. 주전자는 어디에 있습니다? 부엌에 있습니다. The TV is in the living room. TV는 거실에 있습니다. The table is in the dining room. 식탁은 주방에 있습니다. The hairbrush is in the bathroom. Hairbrush는 bathroom, 목욕탕에 있습니다. 목욕실에 있습니다. The pillow is in the bedroom. 벽에는 침실에 있습니다. The laptop is in the office. 랩탑은, 노트북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The towels are in the laundry room. 수건은 세탁실에 있습니다. The toolbox is in the basement. 연장그릇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더고 어떤 장소고 거기에 있는 아이템, 어떤 물건하고를 연관시켜서 문장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걸 좀 더 연습하려면은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연습한 다음에 돌아오십시오. 자, 연습하시고 돌아오셨는가요? 그럼 연습을 잘 하셨는가? 내가 이걸 지금 다 지우고 블랭크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같으면은 The pillow is in the bedroom.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였죠? 키친이고 이건 kettle. 그러면 The kettle is in the kitchen 하면 되겠죠? The kettle is in the kitchen. 자, 이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우선 The TV is in the living room 그래야죠. The TV is in the living room. 자, 이건 뭐라고 그러죠? 테이블이었죠? The table is in the dining room. 자, 이것은 The brush is in the bathroom. 이것은 The pillow is in the bedroom이고 이것은 The laptop is in the office. The laptop is in the office. 이것은 The towels are in the laundry room. 이것은 The toolbox is in the basement, 그랬죠? The toolbox in the basement.
자, 그 다음에 where is it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on이 있고 in이 있고 on in 있죠? on이라는 것은 뭐 위에 다루는 겁니다.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 위에, 그 다음에 바닥 위에, 책상 위에, 방바닥 위에 이렇게 전부 다 침대 위에, 뭐 위에, 하여튼 표면에 놓이는 걸 on, 그 위에 on이라는 걸 쓰고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하는 것은 in을 씁니다. in. 예를 들어 연장 그릇 안에, 연장 그릇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서랍 안에, 서랍 안에. 또는 아까 캐비닛도 나왔었죠? 캐비닛 안에, 그 다음에 거실 안에, 이렇게 방 안에 할 때는 in을 씁니다. in.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The kettle is on the counter. The kettle is on the counter. 주전자가 카운터 위에 있다. 카운터. 카운터는 이제 이런 책상 같은 거죠. 책상 같은 위에 뭘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카운터라고 그럽니다. The hammer is in the toolbox. 망치는 연장 그릇 안에 있어. 안에 있어. The laptop is on the table. 랩탑은 테이블. 탁자 위에 있어. The laptop is on the table. The towel is on the floor. 타월, 수건이 on the floor. 마루 위에 있어. The towel is on the floor. The hairbrush is in the drawer. 헤어브러쉬가 in the drawer. drawer는 뭐예요? 서랍. 서랍. drawer. 서랍. drawer. The pillow is on the bed. The pillow is on the bed. 벽에가 침대 위에 있어. The TV is on the wall. TV가 벽 위에 있어. 벽에 붙어 있단 말이죠. The table is in the living room. The table is in the living room. 그 탁자가 living room. 거실에 있어. 거실. living room. 여기에 마침표 하나 써야죠. 여기도 마침표가 빠졌습니다. 마침표. period. 마침표 빠졌어요. 이와 같이 in을 쓰는 건 in은 뒤에 용기, 그릇 담는 것. room도 방도 큰 그릇이나 마찬가지죠. 방, box, 상자나 drawer 뭐예요? 서랍같이 어디 안에 담는 것을 할 때는 in을 쓰고, 그다음에 먼 표면에다 올려놓을 때는 on을 써라. wall, 벽 위에, floor, 마루 위에, 침대 위에. 그래서, in과 on을 쓰는 것을 구별해 쓰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간단한 문법입니다. 간단한 문법을 갖다 문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Super simple question이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한 것을 in과 on을 한번 구별해서 넣어보십시오. 자, the kettle is the counter. Is it in or on? On the counter죠? 카운터 위에. The hammer is blah blah the box. 어쩌고저쩌고를 blah blah 그럽니다. 영어로. The hammer is blah blah the toolbox. The hammer is in the toolbox죠? 그 다음에 the laptop is 어디에? The table. The laptop is on the table. 그래서 the towel is the floor. On the floor, in the floor, on the floor 했죠? The hairbrush is drawer. Drawer 서랍이죠? 서랍은 container, so is in. The pillow is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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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가 아니라 bed, bed, bed 위에. The pillow is on the bed. The TV is 어디에? 어디에? 벽 위에. On the wall. 우리는 벽은 위라고 하죠? 벽에 붙어있다고 그러죠? 벽에 있다. The table is living room. Living room 안에 있죠? 그래서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자, 다시 in은 언제를 쓴다? Container, room, box, drawer 같은 container에는 in을 쓰고 on은 언제 쓴다? Wall, floor, bed 같은 뭐 표면 위에다 놓을 때 on을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미 한번 공부한 거니까 한 번만 따라서 읽겠습니다. The kettle is on the counter. The hammer is in the box. The laptop is on the table. The towel is on the floor. The hairbrush is in the drawer. The pillow is on the bed. The TV is on the wall. The table is in the living room. 잊지 말자. In, on입니다. 됐죠? 자, 이상으로 Where is it?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질문이죠.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 뭐 요즘 자꾸 뭐 맨날 휴대폰만 가지고 돌아가고 정신들이 없어가지고는 뭘 빠치고 다니죠? 휴대폰만 손에다 꽉 쥐고 다른 거에 이제 빠쳐가지고 야, 내 책가방 어디 있어? 뭐 내 책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많이 찾을 때 Where is it? 그럽니다. Where is it?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방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방에 있을 그 대표적인 물건들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할 때는 in과 on을 구별해 쓴다고 그랬죠. in은 뭐 담는 그릇 방까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on은 뭘 올려놓을 수 있는 표면 벽까지 월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영어에서 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뭐 내용도 많지 않고 단순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죠? 아직도 몇 개 어려우면 여러분이 방 이름이랄지 그 다음에 그 도구 이름이랄지를 모르면은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 사이버 아카데미 잘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아마 여러분이 그거 다 공부하려면은 1년 동안 다 1년 내동 공부해도 못할 겁니다. 요즘 현대인한테 필요한 것이 영어 실력이 뭐 이번 영어가 국제어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좀 인텔리젠자 예를 들어서 지성인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 만나서 이렇게 유창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라도 할 수 있어야 10년 영어를 배우는 그런 보람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증이 있어서 영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이번 기회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성문화 원장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동영상들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들, 덕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한테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렇지 정직해야 되죠. 정직하고 배려하고 성실하고 그렇죠. 근면하고 인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에 관해서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가 21세기가 아주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큰일이죠. 아마존이랄지 동남아 그 숲을 전부 다 농장을 만들려고 다 철거를 해가지고 지구의 허파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니